그가 건축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그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가 건축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뤄낸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와 있어요? 피렌체 대성당에 와 있는데요. 대성당 앞에 뭐가 보이세요? 세례당이 전 딱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 옆으로 이렇게 삐쭉 튀어 올라온 게 종탑입니다. 그게 전 조토라는 사람이 지금 종탑도 있어서요. 이 세 개가 대성당의 모습을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셔야 되냐면 세례당을 좀 보시고요. 세례당을 어디서 보냐면 대성당의 정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은 브루넬레스키가 1410년, 20년 사이에 언젠가 바로 저기서요. 뭘 본 거예요? 세례당을 보면서 실측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실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문이 딱 있으면 문에서 뭘 본 거예요? 세례당을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측한 거는 그냥 실측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작도법. 뭘까요? 소실점이 있는 그 작도법. 원근법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거를 딱 놓고 우리의 시선, 소실점을 찾아갖고 실측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을 똑같이 해서 자기가 3차원 공간의 건물을 평면에다 옮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 건축가가 맞아요. 일종의 작도법을 연구했던 거죠. 그러면 이 자기가 한 작도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 사람은 실험을 역으로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그린 그림을요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그 그림이 저희한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꾀가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림을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구멍을 판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그 눈의 높이로 구멍을 딱 판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마 그래도 저한테 안 보이니까 그 뒤에다 뭘 갖다 댄 거예요? 거울입니다. 딱 서서 그 건물을 그린 그림,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 게 정확한지 안 그린지를 아니까 그림을 뒤집은 거고요. 뒤집어서 저 구멍을 통해서 건물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울을 싹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울을 옮겨보면은 내 그림이 맞았는지 안 타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연결 고리가 잘 됐는지. 이러면서 그가 뭘 개발해낸 거예요? 원근법을 개발해냈던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혁명입니다. 우리가 보는 입체의 세계를 어디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평면에다가 담아낼 수 있는 이 원근법 기법을 누가 발명을 했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브루넬레스키가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원근법을 개발해갖고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합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요. 한번 국가 프로젝트를 맡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 말년복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건물이요. 이게 전 산 로렌조 성당 같은 건물, 산 스피리토 성당 같은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가 뭘 물어봐요?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대충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뭐를 그려줘요? 원근법 퍼스펙티브를 탁 넣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 건물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요, 원근법을 이해하게 되면 건물들이 더 질서정연해지고 뭘 중심으로 짜여져요? 우리의 눈에 소실점 중심으로 건물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둥이 쫙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어디에 딱 멈춰요? 창에 딱 가는 거죠. 건물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각이 딱 잡혀서 잡혀지게 되는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화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친구를, 이거 어떻게 보면 친구라기보다는 후배인데요. 자기의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화가인 마사치오라는 작가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홀리 트리니티, 성 삼위일체라는 주제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피렌체 대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려지게 됩니다. 성당 이름은 좀 길어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성당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회화에 이런 일종의 뭐죠? 바탕선들을 다 그려갖고 그린 것들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요 소실점에다 딱 서서 한 6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데 뭘 해야 돼요? 소실점은 하나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 눈을 딱 감아서 보시면 정말 그림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원근법 없는 서양 미술사 생상도 할 수 없죠. 이 그가 이뤄낸 업적은 이제부터 피렌체 화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유행이 되고요.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이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서양 미술의 가장 새로운 특징이라는 것은 뭐죠?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보면 우리는 원근법이 들어간 서양 미술 그림을 언제 봤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18세기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북경, 베이징, 연경에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천주교당이라고 해갖고요. 그 일종의 예수의 신부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뭘 그려놓은 거예요? 원근법이 들어간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18세기에 어디에 가서요? 중국 북경에 가서 이런 그림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원근법이란 말 안 썼어요. 더 멋있는 말 쓴 거 아세요? 사면측량기법이다. 되게 멋있죠? 저 원근법은 좀 이상하고 제가 그래서 언젠간 우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우리 조상님이 썼던 사면측량기법이다. 너무 신기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그림들을 보면 놀라웠던 거죠. 자, 피카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한 600년 동안, 500년 동안, 600년 동안 서양 미술 하면 바로 뭐예요? 이 원근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걸 브루넬레스키와 잘 사귀었던 그 친구 누구예요? 마사치오가 이런 그림을 그려냈던 것이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때부터 피렌체 그림들이 바뀌어요. 원근법 이런 기하학적인 구성을 통해서 그림들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화살을 맞고 성인이 하나 지금 순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옆에서 화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다 각자의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앞, 뒤, 전후로 옮겨가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확인되세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사람도 그 화살을 재고 있잖아요. 석궁이라고 하죠. 석궁을 재고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의 앞면, 뒷면이에요. 그 옆에 화살을 서서 쏘고 있는 사람 네 명도 한 사람의 자세가 여러 각도에서 본 걸 조합하는 거죠. 일종의 그림의 기하 구성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서양 미술이 과거의 모호함에서 명확하고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세계로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동력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던 브루넬레스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를 구현했던 마사치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둥근 십자가 밑에 그 피렌체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 성물을 가서 넣고 저것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야 결국 이 피렌체 대성당은 완벽하게 모습을 갖췄는데요. 저 청동 성물함을 만든 사람이 베로키오라는 작가입니다. 베로키오, 낯설죠? 근데 베로키오는 왜 유명하냐면은 정말 어쩌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의 제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로 누구의 스승이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었습니다. 베로키오가 저러한 청동 성물함을 만들고 있을 때 그의
공방에는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베로키오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배우지 않았어요. 어디서 배워요? 스승이나 이런 워크숍, 공방에 가서 제자가 돼서 5년, 6년, 7년씩 일을 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로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당 쓸게 하고 물 길고 뭐 그러다가 조금씩 그림을 그리죠. 그러다가 언제 가냐면 거의 졸업할 때 되면 그림의 배경이나 중요하지 않는 여러 보조인물을 그리게 합니다. 이 그림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데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는 천사 두 명 중에 한 명을 자기 제자한테 맡겼어요. 자, 이번에도 또 한번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스승이 자기 제자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져요. 약간 과장을 하자면 붓을 끊고 딱 꺾어버린 다음에 나는 더 이상 그림으로는 안 되겠다. 포기. 물론 과장이지만 그 정도로 자기 제자의 솜씨에 놀랬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사일까요? 오른쪽. 왼쪽입니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V라, 턱이 V라인이고. 예. 상대적으로 건너편 오른쪽에 보이는 천사는 약간 좀 둔탁해 보이고 생각이 좀 멍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좀 더 우아하면서 좀 부드럽고 좀 더 눈빛도 그윽한 사람이 어느 천사냐면은 왼쪽에 천사였고요. 머리 컬도 굉장히 잘 나와서 바로 이 금방 하시는군요. 컬 얘기를 하니까. 예. 바로 이 천사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그는 뭐예요?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승이 뭘 만드는 거예요? 피렌체 대성당의 성물함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올라갔을까요? 이 도움을 올라갔을 거죠. 그러면 뭘 느끼는 거예요? 이미 브루넬레스키는 죽었겠지만 그 한 천재가 이뤄냈던 업적에 감동했던 거죠. 증거도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엄청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요. 벽돌 쌓기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공사의 시작점이 53m다 보니까 뭐예요? 벽돌을 올리는 것도 큰일인 거예요. 자재 올리는 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뭐예요? 기중기를, 도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왼쪽이 그가 그린 드로잉으로 생각되는데요. 저 말이 계속 한 방향으로 돌면 돼요. 하지만 위에 있는 뭐예요? 톱니를 위로 끼면은 짐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로 끼면 짐이 역방향으로 도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브루넬레스키가 냈던 거죠. 그냥 저 마른 한 방향으로 돌지만 톱니의 위치를 바꿈으로 했어요. 짐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준 거죠. 이런 아이디어, 이런 신기한 일을 하니 그 사람들은 브루넬레스키가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장비들이 아직도 남아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디어에 열광해서 그린 그 드로잉이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드로잉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똑같은 부분을 실험하고 있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드로잉입니다. 그는 아마 브루넬레스키 같은 앞선 선배가 이뤄냈던 업적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인간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루넬레스키를 뒤흔든 또 하나의 천재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너무나 뻔해요? 누구의 그림이 생각나세요? 모나리자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명하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아마 첫 번째라고 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닐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브루넬레스키 같은 천재적인 작가가 만들어냈던 그 시도, 실험이 결국 뭐 이런 그림의 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많이 아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됩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시고요. 지금 건너편에는 그가 인간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뭘 한 거냐면 해부학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13구나 해부로 실험실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는 꽤 많은 양의 이런 인간의 어떤 신체나 이런 부분들을 드로잉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그린 해골을 한번 보시죠.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부분 부분분들 한번 나눠서 보십시오. 제가 어느 부분에 집중하냐고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머리 부분을 보시죠. 이마. 이마 보이세요? 네. 예, 이마를 보시려면 그가 이제 화가가 맞습니다. 화가처럼 일종의 뭐예요? 명암을 아주 일종의 해칭이라고 하죠. 한 가지 방향으로 해갖고 탁 잡아내죠. 자,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비주얼 메모리. 머리로 찰칵 찍으세요. 머리 이마 부분을. 찍으셨어요? 네. 그걸 그대로 들어서 모나리자 이마에다 옮겨보세요. 네.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나리자 얼굴에서 뼈대가 보이세요? 네. 예. 그러면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골의 눈 부분을 찍어서 모나리자한테 한번 옮겨보세요. 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눈 안에 그 주변에 뼈대가 느껴지시죠? 네. 그 부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모나리자 하면 미소죠. 미소를 한번 보시죠. 입 안에 뭐가 보여요? 뼈대와 골격을 생각하면서 그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늘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목구멍이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목 구조도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나리자를 보시면 이 목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입 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실 정도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그런데요. 그는 진짜 입술 근육을 연구한 또 노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혀 움직임, 입의 주변의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딱 나와요? 아마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소! 예, 바로 그는 이렇게 해서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찾았죠. 물론 모나리자 이야기를 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어떤 대상을 알려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의 실천은 어디서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앞서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놨던 브루넬레스키를 통해서 이런 도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하나씩 하나씩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한 사람은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의 작가가 드로잉을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입니다. 브루넬레스키의 드로잉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의 드로잉은 거의 다 불태우고 없어져갖고 그의 후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을 보여줄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을 보니까 어때요? 뭐가 보여요? 새카맣죠? 왜 저렇게 새카맣게 됐을까요? 성모와 그 아기 예수 안나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계속 시험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상한데요? 자기가 원하는 답은 어떻게 찾아요? 저렇게 지저분하면? 저 그림을 뒤집어 보면 철필로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딴 게 보여요. 결국 중세의 작가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담는 것으로 드로잉을 썼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과 고민과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양 근대미술의 1교시, 최강 1교시에 맞는 서양 미술의 1교시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이런 실험과 도전, 이게 바로 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이끌었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 강의에 제가 중요한 어떤 강의 주제일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 발음하기 어려운 이제 누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오면서 이 어려운 작가의 이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아주 이름이 착착 되는 것 같아서 네.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